네, 오늘이 4월 17일인데요. 아, 여기 고급 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얘는 지금 참치죠, 참치. 참치인데, 어우, 큼직하게 올라왔네요, 이거. 채취해볼까요? 이거 쌈으로도 아주 부들부들하고, 뭐든지, 이른 봄에 처음 올라온 애들은 쓴맛이 별로 없습니다. 단맛이 강해요. 얘도 쌈 싸먹으면 부들부들하고 아주 좋죠. 여기도, 이쪽에도, 오, 생각보다 크게 올라왔네요, 여기도. 자, 요런 게 진짜 맛있는 참치죠. 벌레도 먹기 시작합니다. 여기. 엄청나네? 저 위에도 참치 군락지가 있는데 다음에 찍도록 하고. 좋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미역지가 또 먹음직스럽게 올라와 있고, 미역지 얘네들도 뜯어서 지금 쌈 싸먹으면 향이 너무 좋습니다. 미역지죠? 미역지, 미역지예요. 울릉도치하고 맛에서 으뜸 경쟁을 벌이는 미역지죠. 원추리도 있고요. 여기 산나리, 나리꽃도 뭐 조금 있으면 꽃을 필 기세입니다. 자, 불그스름한 빛깔에 검은 점들이 박히는 나리꽃도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고, 여긴 인동덩굴도 보이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더덕인데, 더덕이 새싹들도 많이 올라오네, 저쪽에서. 이게 더덕입니다, 이게 더덕. 산더덕이죠? 여기도 더덕이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얘네들 센 애들입니다. 지금 채취하면은 맛있어요. 지금 적깁니다, 이게. 얘네들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얘네들이 바로 개미치입니다. 얘네들 옆에는 풀들이 무서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얘네들이 풀을 이기는 가성비 진짜 짱인 그런 개미치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번식력이 너무 좋아요.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벌개미치. 조금 틀리죠? 입을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개미치, 벌개미치하고 옆에다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벌개미치가 입이 좀 길쭉하죠? 타원형으로. 얘는 결각이 조금 보이죠? 얘는 결각이 거의 안 보이죠? 자, 맛은, 얘네들이요. 얘네들, 개미치는 연한 취맛입니다. 약간의 풀냄새도 조금 나요. 얘네들 단독으로만 무치면은. 얘네들도 그렇고요. 벌개미치.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방금 참치를 채취를 했죠. 참치하고 섞어서 얘네들을 무치면은 기가 막힙니다. 울릉도치나 저기, 뭐야, 미역치. 그런 맛이 거의 비슷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치하고 이 개미치 또는 벌개미치, 여기 엄청나요. 얘네들 해마다 막 뽑아 버립니다. 너무 많이 번식력이 너무 좋아요. 엄청나게 올라와요. 이런 군락지가 여기 한 네다섯 군데 있는데, 여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이 채취하기 아주 좋고 맛도 최고 좋을 때입니다, 이게 개미치가. 네, 여러분들도 개미치 군락지를 찾아서 하나 관리를 해 놓으면은 해마다, 나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급 나물을 만드는 방법은 참치나 또는, 저쪽에, 뭐가 있냐, 곤드레가 저쪽에 있는데, 곤드레 한번 보여드릴까요? 곤드레는 또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곤드레, 저런 애들이 곤드레예요. 입이 또 조금 틀리죠? 여기 미역치도
나 있고요. 저쪽으로 나와 있는 게 저게 이제 참치고요. 뭐 이쪽은 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도들도 보이고 뭐 개미집 군락지 개미집 군락지죠 여기. 근데 비비치도 올라와 있네. 자, 이런 군락지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가성비 1등급입니다. 완전 짱이에요. 아, 그리고 실컷 드시고 지인들 또 논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가 너무 좋은 풀 관리를 전혀 할 필요 없어. 풀을 뭐 거의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그런 벌개미치하고 개미치 꽃은 나중에 보라색으로 핍니다. 비슷합니다. 꽃 모양새는 보라색으로 이쁩니다. 자, 꽃도 보시고 나물도 마음껏 채취하실 수 있는 가성비 짱인 개미치. 여러분들도 한번 군락지를 찾아서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군락지를 찾지 못하신다면은 뭐 텃밭이라도 밭이 있으시면은 이런 거 몇 개 심어 놓으면은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이게 번식력이 좋아서 금방 퍼져버립니다. 예. 오늘은 개미치와 벌개미치가 가성비 짱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